안녕하세요. 정가 채널의 정가입니다. 초등학교 밴드부 세 번째 편곡. 이번 곡은 정서의 밤하늘의 별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쉽게 쉽게 편곡을 해볼 겁니다. 우선은 이 웨이브 뭐야 오디오 클립의 볼륨이 굉장히 클 거라서 볼륨을 줄여주고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첫 박자를 맞춰서 여기가 첫 박자죠. 1번 마디 요건데 1번 마디를 못 갖춘 마디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템포를 안 했네. 템포부터 찾아야죠. 메뉴바 프로젝트에 비트 컬큘레이터를 켜고 플레이를 하고 탭 템포 눌러서 이 부분이랑 템포가 다른가? 77. 여기부터만 잘 맞게 맞춰놓고, 앞에는 기타가 어차피 애들이 실력이 안 되니까, 이 인트로를 피아노로 대체를 해서 하고요. 어레인저 트랙.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수요일 밤 10시 40분이 지나고 있는데 내일 목요일 수업 때 바로 악보를 애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일단. 자, 송풍부터 여기 대략 대충 여기가 인트로 하고 여기부터 에르르르 코러스. 간주 인터루드 템포가 이게 뭔가 점점 빨라지는 듯하니 느낌 뭐지? 점점 느려지네. 77이 아닌가? 아니, 얘가 점점 빨라지나? 76.5? 그 정도인가? 여기부터 다시 맞추고 템포 정확하게 찾을 때까지는 얘를 잘라서 뭐야
맞는데 77이 맞는데 어? 77 애매하게 안 맞네. 안 맞는데? 19.8 16.7 아니구나. 76.9 많이 어색했었죠. 76.9 꿈이 아니면 마지막 바람 중에 너를 만나서 템포를 왜 이렇게 했대? 밤하늘에 별을 떠서 아이고 씨 첫번 안 맞췄다. 밤하늘에 별을 더 꿈이 가득 차올라서 널 좀 내 곁에만 있어 오케이, 템포를 76.95로 했어. 일단 템포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4분의 4 복잡인데 얘만 4분의 6 많고 많은 잘했다 사람 중에 너를 만나서 많고 많은 사람 아 4분의 4로 바꾸고 중에 너를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니까 키업이 있는데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키업을
스트레스를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르르르르. 귀여워. 하지 말아줘. 여기를 키를 낮춰본다면 좀 더. 많고 많은 알아줘. 많고 많은 난 정말에 밤하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여기 원래 키업인데 애들이 키업하면 못할 것 같아서 기타 같은 경우에 기타도 그러고 피아노도 아 기타는 쉽게 할 거니까 크게 상관없으려나? 근데 피아노가 키업을 하면 더 어려워할 것 같기도 하고 기타는 그 오픈 코드 이런 거 말고 그냥 파워 코드 이런 걸로만 할 거라 완전 초보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코드 코드 트랙을 인트로부터 이거는 몇 마디야? 하나 둘 셋 넷 아 4분의 6이구나 여기도 4분의 6이고 이게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보상해 아 이렇게 돼버리면 안되는디 다 밀려버리면 안되는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안돼 안돼 얘네를 다 같이 한 마디를 왼쪽으로 당겨와야 첫 번째 마디를 못 갖춘 마디로 바꾸고 아 이게 안 되네 이렇게 뭐야 아 이상해졌다 씨. 그래 4분의 6이라 왜 이러냐, 계속. 아, 마디를 아까 버렸구나. 하지 말아줘. 많고만. 오케이. 네.
아, 그냥 해. 이건 악보 프로그램에서 그냥 줄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코드 트랙. 근데 한번 하나 불러야겠다. 피아노 악보를 받았어요. 악보 바다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피아노가 기타 라인을 하는 게 있길래. 보통 어릴 때 피아노를 하는 학생들은 많아서, 웬만한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피아노 파트 애들이 다 커버를 해주는 게, 잘 됩니다. 뭐. 소문 없이 피아노 악보를 보고. 이거 피아노 악보상에 이렇긴 한데, 이렇게 말고 그냥 저걸로 해야 했어야 됐네. 그래, 이게 아니다. 약간 복사해놓고 두 마디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악보상에 페르마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총 6마디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투, 쓰리, 두두두두두두두. 피아노 부른 것까지 없었네. 그래, 이렇게 가자 하고. 뭔 소리야? 그 다음에 블랙. 어? 코드 진행이 다르네. 피곤하다. 7G, 7G, F-7.
조금씩 달라. 증사도 되리구나. 조금 반복이 있다 그래도. 디디미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보상에는 전 디미시 7, G7, 온피 큐베이스 상에는 피아노가 제일 잘 치는 애가 쳐야겠다. 코드가 어렵지 않을까? 똑같네. 여기가 C 마이너스.
깜짝아. 17 벌스 반복, 벌스 프리코러스 반복, 코러스까지 반복. 오케이, 벌스부터 코러스까지 반복. 키엄만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복사 붙여넣기. 아, 이것도 없앨까? 변박도. 요걸 한번 테스트. 테스트. 이렇게 해서. 지루하니까 근데 이 부분이 있긴 해야겠다. 오오오오. 휴. 필인 한번 하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것도 너를 마지막인데. 만나서 행복하고 싶. 아이 코디진 그냥 똑같이 해 그냥. 나나나나나나나 어떤 차가 아니야 우린 함께니까. 여기도 원래 코드 떨어지는데 없지. 그냥 바로 이건 C3마이너인데 우리 한키안 올리니까 C마이너 F마이너 플랫 온디
지금 어디까지 했어? 시마이너 B7 E플랫 반복 키보드 이거 진짜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맥 이게 다 되는 건데 펑션이 계속 막 누굴 눌려가지고 아이 아무튼 상관없이 음악 없이 그냥 편곡 좀 해야겠다. 템포 77로 하고 뭐야 또왜 바뀌었어 이건 또 템포 왜 바뀌었어 여기는 또 아이 템포 트랙 어딨어 템포 트랙 아이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어? 아이 정말 어? 아이 맞춰놓고 그럼 얘를 아이고. 나중에 저걸로 해야겠다.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마커 트랙은 이제 필요가 없고 피아노부터 하나 둘 셋, 넷 문제 하나 빠르게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등등 벨로시티 상관없어 일단 네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악보 파일에 넘겨보니까 왼손 오른손을 이 미리 트랙을 따로 해야 이 악보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옮길 때그 수정을 좀그 최대한 덜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예 오른손 왼손을 따로 찍겠습니다. 최대한 일이 적게. 미디 뭐야 사보 프로그램으로 옮겼을 때이 오른손 왼손 경계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져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수정을 하려면 손이 많이 가서 그냥 왼손은 왼손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미디 파일을 그리고 오른손은 오른손에다 붙여넣기 하면 손을 안 대도 되니까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손만 찍어 볼 거예요. 눈 아파. 플래시지 이게 지금 비플릿 세븐이라고 여기를 지금 플랫 세븐을 이렇게 음을 낮게 추가를 했어. 피아노만 나오니까 뭐. 그다음 이거를 피아노 원 버전을 할 수가 있을까? 피아노라도 이 곡이 드디어 피아노가. 이거 오래 걸리겠는데. 효은이 지우. 오케이.
이건 그냥 하자. 이곡 피아노 칠 학생이 이 곡만 하기 때문에, 이 친구만 딱 피아노 한곡이 곡만 하기 때문에 이 곡은 난이도를 조금, 아니 아니네, 두개 하네. 그래도 얘는 원래 그 피아노를 좀잘 치는 학생인데, 피아노만 두 곡을 하고, 피아노가 아니고 키보드 건반 파트만 두 곡을 하고, 새로운 악기는 안 배우기 때문에 이 곡은 난이도가 좀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멤버 명단 확인을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악보 산거 그대로 좀 찍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찍는담. 겉줄이 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지? 확대를 통해서. 잘 보인다 이렇게. 어디야? 소리 아니고 미안해. 7 맞고, F9 thank you.
아 진짜 왜 이렇게 아 코드가 다르지. 아왜 자꾸 바꿔 달라. 아이. 괜찮은가? 미 플랫 하고 레? 이게 왜 레를 넣었지? 도샵도 아니고 레, 아, 레 플랫이구나. 도샵. 반복인지 보자. 조금씩 다르다.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플레. 디플레 세븐이라. 이런 거할수 있을까? 나 처음 만난, 나 처음 만난, 따르다따, 딴딴따딴. 어렵지 않을까? 이게 아 이거 어렵겠다. 이 정도. 디미니시 땀 디미니시 세븐 솔시레 할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난이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난이도 수정 좀 해야겠다.
그냥 4비트로 칠까? 그래. 하다가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하다가 너무 심심하다고 하면 그때 바꿔주고.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얘가 너무 어려워 할것 같습니다. 아까 세븐 컴퓨터 지킬 수 있을까? 실패. 손 크지 않으니까. 소스포가 들리면 좋긴 한데 기타 얘라도 있어야겠지? 싶을 때 샵11인데 여기에서 그냥 A7 루트 있으니까
좋겠는데 얘들. 7.
이렇게 하니까 훨씬 빠르다. 참. 아, 여긴 저거 해야겠다. 간주라서. 멜로디. 다른 데는 쉽게 쉽게 했으니까, 이런 데라도. 16분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씨 다시 찍어놓고 난이도 다시 보자.
어려울 것 같아. 근데 한번 더 코러스. 목소리 참 떨어졌네. 여기까지만 해. 진짜 이제 드럼.
시간이 벌써 12시인데 심플하게 가야겠네요. 가야겠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8비트 위주로. 원쓰리만 가야 돼.
그치. 이 정도면 뭐 다치겠다. 될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코러스 그대로 반복하면 되잖아요. 잠깐. 복사가 아니. 복사가 어디 다니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냐.
이제부터 그냥 다 라이드로 가버리자.
벌써부터 똑같이 써야 되는데 깜빡했다. 그래야 악보그리기가 수월하죠. 어? 아니다. 아 아니, 뭐야. 아, 이제 벌써 프리커서 1이구나. 멜로디를 한 옥타브 높여서 치자. 멜로디가 한 옥타브 높이네. 오른쪽으로
8도 이제 말고 조금 할까? 또 5도로 있어야 되나? 원래는 그냥 뒷마이너 7으로 되어있는데 악보에도 5도가 빠져있다. 베이스한테 맡기자.
붙여넣기만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아, 저거. 거의 비슷하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게
베이스는 뭐, 연습 열심히 시켜야지. 기타. 기타가 뭘 썼지? 뭐 막 공연장 그런 이름이었었던 것 같은데. 스타디움 락기타. 클린으로, 이 기타가 누구? 클린으로 아르페지오 느낌 살짝만 나게 그냥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이고, 자 기타는 근데 전부 다 처음 배우는 애들이니까 뭐. 아, 쉽게 클린.
할 수 있을까? 할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가자. 이런 걸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치지 말고 그냥 좀 아까 좀. 슬라이드 넣자.
그 정도 해. 세컨 건반. 멜로디가 너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얘네는 또 까는 거 위주로 스트링 이제 스트링 패드 코드가 뭐였지? 나중에 뭐 아니 소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코러스 파트 위주로만 그냥 패드 깔아주는 걸로.
안 부딪히게 최대한. 아니 뭐지 그런 그 조금이라도 그런 건덕지를 다 없애버려야 돼. 동안
됐어. 일단은 밴드부에 있는 파트가 이제 드럼, 베이스, 기타 그리고 키보드 둘 이렇게 여기까지 파트를 해서 쉽게 합주할 수 있는 그런 편곡을 좀 해봤고요. 근데 일단 이렇게 만들긴 했어도 이제 그 실제로 밴드부 아이들한테 이제 그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이것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금방 연습해서 좀더 어렵게 바꿔달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초안일 뿐이고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수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학생들 그 성취도나 뭐 빨리 실력이 어떻게 그 느는지 연습량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게 그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뭐한 두세 주 안에 그래도 두세 주 안에 힘들 수도 있겠다. 한달 정도 연습하면은 그래도 합주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애들이 한달 내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연습 그 뭐야 집에 각자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수업 와서만 연습하는 거니까 금방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해줘야 합니다. 학생들 이렇게 레슨 하다 보면 학생들이 훨씬 바빠요, 저희보다. 연습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쉽게 바꿔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뭐 원래 잘하는 애들 피아노 같은 경우는 피아노 원래 배웠던 애들 혹은 드럼 배웠던 애들 이런 애들은 금방 하는데 이제 다른 파트들이나 뭐 처음 하는 층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게 수준이 비교가 돼서 합주가 안 되고 그럼 애들끼리 또 괜히 싸우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 싶더라고요. 수업을 몇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편곡을 해봤습니다. 이제 얘네를 미디 파일들로 사보 프로그램에 옮겨서 악보를 만들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경서 밤하늘의 별을 편곡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끝.